리모델링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뉜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 66.7%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세울 수 있고 다시 75%가 동의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6.7%의 동의율을 얻어 조합이 설립된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행위 허가 동의율까지 달성해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나요? 전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여기는. 아, 한 층도 없고? 예, 예. 그러면 여기 퇴근 시간에 되면은 막 주차가 완전히 포화 상태라 심각하죠. 주차를 뭐 조금 늦게 퇴근하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래는 이제 운동 시설인 예 테니스장이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테니스장을 임시로 이용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요. 하얀 빨래를 못 오고 먹지를 못 오고 씻지를 못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주민들이.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예요. 배관이 낡아 집집마다 녹물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녹물이 나오지? 주민들은 배관 교체를 원하지만 지자체의 조례상 리모델링 조합이 있기 때문에 시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표를 내셨어요? 네. 아. 싫어서. 왜? 돈이 없어요. 조합의 지금 얘기 들으라면 약 3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소장이에요. 한 사람 앞에 오는 소장이에요. 일반인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제 거거든요. 저도 매도 청구 당했거든요. 매도 청구 소송이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을 조합이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냥 갖고 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가하고 좀 달라요. 일반 분들은 호가를 생각하죠. 그냥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고 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는 그것보다 통상적으로 좀 낮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커서 박승규 씨는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조합에다가 나 다시 동의를 할 테니까 조합원으로 받아주세요고 했더니 아니다. 각서 쓰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고 협조하겠다는 각서 쓰고 돈 230몇만 원 내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조합에 협조하겠다는 각서와 약 240만 원의 매도 청구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지선 씨는 조합에서 받은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뀌지? 라고 해서 제 집부터 찾아봤어요. 응? 해당 호수에 제 집이 사라진 거예요. 제 호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내 집이 어디로 갔지? 리모델링 전에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리모델링 후에 제 호수가 사라져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 책을 이잡듯 뒤져봤어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 집이 다른 동으로 가서 붙어있는 거예요. 남향이었던 본인의 집이 조합 책자에선 도로면과 접한 서향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수평 증축으로 기존 세대들의 면적을 늘리다 보니 리모델링 후 세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선 씨 집이 그 이동 세대에 속한 것. 오늘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돈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드리면서 오히려 남향에서 서향으로 가고 늘 그 찻소리와 매연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에 항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분담금을 줄여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조합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조합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잖아요, 아파트는.
그럼 일부는 손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좀 좋아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그 분담금에서 어른한테 줄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994명이 다 힘들게 그 생활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해서 해가지고 뭔가 그 분담금에서 좀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다른 분들이 좋아질 수 있으면 그게 공동체잖아요. 결과적으로 소수의 희생이 포함된 행위 허가 동의율 97%였던 겁니다. 다수와 소수를 싸우게 만들어서 75%를 확보하고 나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정한 게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같이 이동세대인 소수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75% 넘었어. 우리는 너희 매도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주변 부동산에 공문을 돌렸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된 142명의 그 피고인들은 거래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어떤 사유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고 그게 바로 리모델링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